면허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육회상쾌통쾌학 운전강사 슈리입니다. 아, 이번 영상은요, 직각주차 하고 나올 때 우측 뒷바퀴가 탈선될 때 대처 이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주차할 때 뭐 제가 올려드린 영상 보면 좌측 뒷바퀴 탈선, 들어갈 때 우측 뒷바퀴 탈선은 영상을 만들어 드렸죠. 나올 때 또 탈선된다고 영상 좀 따로 만들어 주시면 안 되냐고 댓글이 달려가지고, 지금부터 주차하고 나오다가 우측 뒷바퀴가 연석을 타거나 탈선될 때 대처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차를 하다 보면 오른쪽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왼쪽 공간은 충분한데 우측 공간이 부족할 때, 그때 주차하고 나오다 보면 당연히 뒷바퀴가 탈선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수정하는 방법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차를 왼쪽 이렇게 항색선을 이렇게 두 칸 정도나 한 칸 정도 띄우고 들어옵니다. 나름대로 잘 들어왔어요. 그리고 왼쪽에 어깨도 잘 맞추고 또는 앞에 항색선을 잘 맞췄습니다. 자, 이렇게 항색선이 보이게 또는 왼쪽에 창틀에 4분의 3 정도 맞췄어요. 자, 여기서 이제 반바퀴를 우리가 돌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충분히 나가야 되는데, 이제 오른쪽 앞바퀴 또는 왼쪽 앞바퀴에 걸릴까봐 충분히 못 나가는 경우가 있죠. 뭐 고개를 내미셔도 되는데 이제 덜 나간 거예요. 덜 나가서 이제 보시면 동그란 걸 보면 지금 항색선이 깜빡이 절반에 있습니다. 아니, 더 가야 되는데 덜 간 거예요. 그럼 그만큼 덜 갔기 때문에 우측이 공간이 당연히 없어집니다. 자, 왼쪽 한번 다 돌리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쭉 들어갑니다. 당연히 탈선은 안 나지만 우측 공간은 많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되죠. 이렇게 보시죠. 왼쪽은 엄청 넓어요. 우측은 많이 부족합니다. 이때 수정을 해서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그냥 난 그대로 할래, 그리고 나올 때 수정할래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뒤로 쭉 가다 보면 당연히 확인되었습니다. 나오겠죠?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삥 내리고, 자, 여기서 이제 그냥 앞으로 어깨를 맞추고 꺾으면 무지개 탈선나요. 수정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나가서 어깨를 맞추고 수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수정을 하셔야 돼요. 확인되었습니다. 삑 하고 바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넣고 왼쪽으로 다 돌립니다. 왼쪽 다 돌리고 우측 항색선이 여기 창틀 끝에 살짝 걸침을 정지합니다. 상틀 끝에 이런 식으로. 자, 상틀 끝에 여기는 사이드 위로는 한 5등분 했을 때 5분의 한 1 정도 걸리게끔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이 상색선이 안 보여. 이때 시선을 또 바꾸면 안 보이겠죠. 그냥 편안하게 돌렸을 때 걸쳐지게 보이고, 그 다음에 왼쪽은 자, 보시면 앞바퀴가 당연히 안 걸리죠. 이렇게 넓으니까요. 자, 안 걸립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다 돌립니다. 차는 조금만 더 앞으로 나갈게요.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거의 끝에 걸쳐지게 이렇게. 네, 거의 끝에 걸쳐지게. 자, 차와 항색선은 한 15도 정도 각도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15도 각도.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다 돌리고요. 다 돌리고, 혹시 다 돌리고 나가다 뒷바퀴 걸릴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 하셔야 돼요. 자, 가는데 뭐 뒷바퀴 안 걸리고요. 이때 동그란 걸 같이 봅니다. 자, 이렇게 계속 가도 안 걸려요. 이제 안 걸리는데, 자, 여기 지금 안 걸리고 뒷바퀴가 꺾이는 부분하고 나란히 됐을 때 블럭거로 봅니다. 블럭거로 봤을 때 지금 항색선을 잘 보세요. 항색선이 깜빡이 안으로 들어오면, 깜빡이 끝에 안으로 들어오면 정지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더 들어오면, 왜냐하면 왼쪽 앞바퀴가 탈선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자, 왼쪽으로 다 돌리세요. 다 돌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깜빡이 앞에 있는 항색선이 차 절반 정도 오게끔, 자, 절반 정도 오게끔 살짝 뒤로 뺍니다. 이렇게 이러면 절반 정도 딱 가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다시 더 들어가면 여기 뒤에 걸려요. 이 상태에서 다시 오른쪽 돌려서 쭉 나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왼쪽은 탈선이 안 납니다. 한번 보실게요. 오른쪽 탈선 안 나고 왼쪽도 한번 보실게요. 네, 보시면 이렇게 탈선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탈선이 안 되기 때문에 편하게 수정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속 동작으로 최전기를 켜놓고 그럼 정말 탈선이 안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시험 보실 때 좀 너무 늦지 않게. 자,
자, 한번 측정기 켰습니다. 자, 오른쪽 창틀의 4분의 3 또는 사이드미러의 절반 공식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 다 돌려. 그 다음에 네, 와이퍼 끝에 황색 선이 걸쳐지게 스탑. 그죠? 그 다음에 핸들 한번 반 바퀴 기어 끝으로 위로 올라가게. 자, 그 다음에 허리 펴기. 자, 보시면 허리 펴지죠? 이렇게 쭉 펴집니다. 펴지면 차가 똑바로 되면 스탑. 네, 원위치 바퀴 반바퀴 돌려주고 쭉 들어갑니다. 자, 쭉 들어가서 왼쪽 어깨나 앞에 항색선이 살짝 보이게. 항색선이 살짝 보이면 돼요. 네, 이렇게 왼쪽에 항색선이, 여기는 가운데는 안 보이겠죠? 왼쪽에 이렇게 15도 각도의 삼각형 모양으로 딱 보이게. 여기서 반바퀴. 자, 블록걸 하고 충분히 들어가야 되는데 충분히 못 들어간 거예요. 자, 충분히 못 들어갔습니다. 더 들어가야 됩니다, 원래는. 자, 여기서 왼쪽으로 다 돌렸어요. 후진 넣고 쭉 들어갑니다. 당연히 우측 공간 없어요. 자, 당연히 우측 공간 없습니다. 자, 보세요. 없죠? 네. 아까가 좀 그림이 틀리죠? 어쨌든, 원위치, 그리고 뒤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자, 올리고 삑 듣고. 자, 왼쪽은 많고 오른쪽은 없어요. 여기서 왼쪽으로 다 돌립니다. 다 돌려서 쭉 창틀 끝에 황색선. 자, 이렇게 끝에 살짝, 또는 밑에 끝에 와이퍼, 즉 사이드미러 끝에 살짝 걸치게, 그죠? 밑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오른쪽 다 돌리고요. 다 돌리고 차는 황색선이랑 15도 맞죠? 자, 앞으로 나갑니다. 자, 우측 뒷바퀴 걸리는지 보시고 앞에 블록걸도 눈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자, 안 걸리죠? 자, 안 걸립니다. 오른쪽 뒷바퀴는 안 걸리죠? 왼쪽은 지금 보세요. 왼쪽은 지금 뒷바퀴가 저기 꺾이는 부분에 지금 걸쳐져 있어요. 이렇게 나란하게 황색선 살짝 밟아서. 그리고 가는데 블록걸은 보시면 아직 황색선이 깜빡이 안에 안 들어왔어요. 깜빡이 밑으로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 그냥 나가도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면 굳이 반대로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안 걸립니다. 자, 양쪽이 딱딱 맞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자, 보시면. 자, 안 걸리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 깜빡이 밑으로 항색선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항색선이 들어왔으면 당연히 반대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불안하시면 수정을 하셔도 돼요. 자, 여기서. 주차 시간 초과 감점입니다. 자, 불안하시면, 걸릴 것 같아 불안하시면 왼쪽으로 반바퀴 돌리시고, 그리고 후진 넣고 살짝 빼시고. 안 걸리는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수정을 하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시면 오른쪽도 안 걸리고 왼쪽도 널널하게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문제없이 다들 주차 오른쪽 뒷바퀴 나올 때 탈선될 때 수정 무리 없이 다 하셔서 탈선 없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들 이 영상 잘 보고 하셔서 나오실 때 탈선 없이 나오셔서 모두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육회상쾌통쾌 운전강사 슈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